여러분, 까치까치 설날과 캡틴 하객의 생일은 오늘이고요. 우리 설날은 내일입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새해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에는 여러분들 좋은 일들, 진짜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새해 운세를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안깨나.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아, 선생님이 그 까르푸앙 선생님.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안고 시작하시죠. 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아, 올해 경록절 참가자들 운세를 좀 알아보려고 왔는데요. 누구를 알아보러 보면 어떤 분을? 번호로 말씀드리면? 알겠습니다. 번호 뭐? 일단 3번입니다. 3번. 자, 그 유명한 책에게 물어보세요. 3번 갑니다. 아이고. 물어보지 말래. 알아서 살라는 거지. 3번 선생님, 물어보지 말라는 건 이런 거에 기대지 말라는 거야. 알아서 열심히 살아요. 본인이 뭐 마음속에 질문 하나 있었을 때 열심히 살아봐. 답이 없어. 답이 없어. 또 다 함수님 또 누구 또? 다음은 100번. 100번 선생님. 이게 절대로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시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게 오 어우, 백훈 선생님은 말을 잘해야겠네. 백훈 선생님은 이거 마음속에 말을 잘 갖고 작심삼일 하지 말고 잘 가요. 영어 뜻은 자막으로 처리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돈 받으면 받아야지. 안녕. 안녕하세요. 저희는 킹스턴 루디스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경록절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번 경록절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힐링 되시길 바랄게요. 에이! Hey girl, my lover, 내 모든 걸 다 내게 주고 싶어. Yes, 마음처럼 쉽진 않아도 가벼운 그런 사랑은 싫어. Give me some love. Give me your love.
give me some love. Give me your love. Give me your love. Give me some love. Oh yes. Give me your love. Oh my baby.이어지는 저희 킹스턴 루디스카의 두 번째 곡은 My Cotton Candy. 해피 버스데이 경록 라이트. 자동차 거리 행진 걸어온 발자국 멜로디대어 우리의 노래 만들어가네 맑게 흘러 우리 이야기 저 넓은 바다를 향해 여행하네 Every day, every night
will. You.
갑시다. 안녕하십니까, 로컬라디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크라인넛 한경록님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캡틴 록, 예. 경록절, 예. 네, 이렇게 사실 개인의 생일 파티로 시작했던 경록절이 이렇게 홍대 3대 명절이 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는 잔치로 거듭났는데요. 네, 올해 2021년도 경록절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이렇게 저희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리고 공연 재밌게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예. 예. 해볼까요? 네. 어디 가야 할진 몰라도 Won't you take me home 눈부신 그대 날 데려가
감사합니다. 예, 생미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경록이 형 생일을 축하드리고 무병장수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정말 축하드리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네, 기분이 엄청 좋아 보이네요. 네. 오늘따라 기분이 훨씬 하이텐션을 찍는 김내연 군입니다. 네. 아, 이제 코로나도 빨리 종식 되고 이게 이제 뭐가 돼? 네? 되긴 뭐가 돼? 종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됐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야? 네. 왜 비관적이야? 대신 네? 하지만 네. 빨리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같이 공연했으면 좋겠네요. 진짜. 정말 그 시절이 네.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네. 너무 기억도 안 나요 이제. 네. 하도 요즘엔 SNS로만 이제 인사를 드리다 보니까. 네, 그런 또 없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음악이 또 우리 사람 마음의 백신 아니겠습니까? 네, 또 열심히 좋은 음악을 우리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게 또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곡 하죠. 네, 네, 좋습니다. 오션. 오늘 날 어떻게
락앤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록앤롤 라디오였습니다. 안녕.